자, 이번에는요 오디오 믹서의 전반적인 작동 원리나 개요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러머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자세한 거는 다른 좋은 강의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드러머 분들을 보시니까 드러머가 알면 되는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믹서의 기능은요, 그러니까 역할은 일단 다양한 소리들을 받고 그 소리들을 적당하게 섞어서 그 소리 섞여진 신호를 다른 기계들로 전달을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음성 신호를 받아야 되겠죠. 뭐 다양한 기기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마이크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SM57이라는 국민 마이크인데, 마이크를 케이블과 연결합니다. 네, 그러면 이 케이블을 이 오디오 믹서에 연결을 하면 되겠죠. 케이블에는 이제 암컷과 수컷, 암단자, 숫단자 뭐 이렇게 나뉘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해보면 아실 것 같고, 이 음성 신호를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전달을 하는데 이 마이크의 신호는요, 뭐 전기적 신호로 뭐 변환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신호가 굉장히 작다고 해요. 그래서 믹서에서 적당하게 증폭을 시켜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도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이 뭐 프리앰프라는 게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세히 알 거는 없고, 그래서 이 전달된 신호를 증폭을 시켜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게인인데, 이 게인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마이크 라인이라고 두 개가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통 믹서는 이 캐논 잭과 이게 보통 보실 수 있는 이게 좀 길다란 잭이 있거든요. 55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캐논 잭과 55 단자를 나눠서 꽂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MG10XU 같은 경우에는 캐논 잭도 여기 꽂을 수 있고 그 중간에 55 단자도 여기 꽂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는 선택을 하는 버튼은 없고 여기는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마이크 라인 두 개 꽂을 수 있다는 이야기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패드라는 게 있는데, 패드는 이제 뭐 자세하게 설명하면 길어지겠지만, 아니 55 단자 라인 입력을 할 때는 그 출력이 입력 신호가 좀 더 크다고 해요. 그래서 그 라인을 할 때는 너무 큰 신호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마이너스 26dB를 자동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패드 버튼인 것 같습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HPF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하이패스 필터라고 해서 고주파수 대역의 주파수만 받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요거는 이제 로우컷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어쨌든 같은 의미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80Hz라고 있는데 80Hz 아랫부분에 음역대는 그냥 받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하이패스 필터 버튼을 누르면 80Hz 이상의 주파수만 받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80Hz 저역대에 주파수가 필요 없는 보컬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쓰시면 되겠죠. 만약에 캐논 입력이냐 라인 입력이냐에 따라서 요 패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라인은 이제 보통 건반 악기, 이제 뭐 악기들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디사이저나 뭐 기타라든가 하여튼 그런 것들. 어쨌든 이 신호를 받고 난 뒤에 아까 전에 얼마만큼 신호를 증폭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이 게인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인 노브가 있죠. 그래서 이 게인 노브에 따라서 돌리는 만큼 그 증폭을 시키겠죠. 그래서 이 게인이라는 수치는요, 고정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한 다음에 웬만하면 잘 변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 게인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따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증폭된 신호를 받아서 상당히 직관적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호가 아니면 가공하는 순서가. 그래서 이 증폭한 신호를 보시면 내려가는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컴프레서 노브가 있네요. 요거는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 기능입니다. EQ라고 하죠. 이 EQ가 보통 하이, 미드, 로우 음역대별로 조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이퀄라이저를 설정을 함에 따라서 음색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변하게 되는데, 일단은 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음색을 조정을 한다는 거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여러분들 마이킹 할 거 아니면 모르셔도 됩니다. 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FX 노브라는 게 있네요. FX는 뭐 이펙터를 어떻게 얼마만큼 줄 것이냐, 그런 노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MG10XU는 이 이펙터가 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노브가 같이 있고요. 보통은 좀 규모가 큰, 사이즈가 큰 믹서 같은 경우에는 옥스 단자라고 해서 옥스 노브가 또 따로 있는데, 요거는 그런 기능까지는 없고요. 뭐 큰 믹서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펜이라는 노브가 또 있네요. 펜은 이제 스테레오 감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프트로 가면 갈수록 그 신호가 좀 더 왼쪽에만 더 많이 가게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신호가 오른쪽에 좀 더 많이 들리게 되는 거죠. 스테레오 감 아시죠? 그래서 1번 채널의 좌우 스테레오 감을 설정하는 노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페이더. 근데 여기는 노브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 가공 게인으로 받은 신호를 또 그리고 EQ로 가공을 하고, 뭐 FX나 뭐 이런 것들 조정하고, 좌우 조절한 이 음향 신호를 얼마만큼의 볼륨으로 출력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고, 이 1번 채널에 대한 볼륨만 조절한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1번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도 동일합니다. 똑같은 게 옆으로 복붙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복잡해 보여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실 수 있는 게 여기 팬텀이라고 적혀 있네요. 팬텀 플러스 48V라고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요런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꽂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컨덴서 마이크, 보통 그런 컨덴서 마이크는 어떠한 이게 전류를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류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공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믹서에서 동시에 전류를 공급을 해주는 게 이 팬텀 파워거든요. 그래서 이 팬텀 파워를 누르시면 전류가 필요한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이나믹만 쓰신다면 따로 누를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1번에서 4번까지만 전류를 공급하게 되는 거죠, 동시에. 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5번부터 10번까지 채널에는요 이런 캐논 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에는 보통 라인 입력을 주로 하게 되는 거죠. 55mm 단자를 여기 5번만 꽂으셔도 되고, 아니면 스테레오로 이렇게 꽂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5번, 6번 묶여져 있죠. 이런 게 이제 보통 묶여져 있고, 5번, 6번, 7, 8, 9번, 10번까지 이렇게 묶여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요 단자는 이제 RCA 케이블이라고요. 라디오라든지 뭐 가정집에서 볼 수 있는 음향 기기에 사용하는 잭이거든요. RCA 케이블 검색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단자에 이따가 설명드린 메트로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결하게 될 겁니다. 그건 이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각각의 채널들을 EQ를 조정한다든지 뭐 펜을 조정한다든지, 그리고 볼륨을 조정을 한 다음에 이 섞여진 신호를 모아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출력의 볼륨은 여기 레벨 스테레오라고 적혀 있는데, 뭐 마스터 볼륨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 노브로 아마 조정을 할 겁니다. 네, 아마 맞을 거예요. 아직 요 기계는 안 써봐서. 어쨌든 요 마스터 볼륨으로 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출력 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테레오 아웃, 네, 마스터 아웃 두 개가 있고요. 여기로 캐논 잭으로 출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55 라인으로 출력을 한다든지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따로 모니터 아웃도 두 개가 또 따로 있네요. 요거는 이제 또 55 잭으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드러머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용으로는 여기 헤드폰으로 출력을 할 수 있게 폰 단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헤드폰 잭을 꽂고 이어폰을 꽂던가, 아니면 헤드폰만 꽂던가 하시면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 여기 폰 단자에는 아마 요걸로 이제 또 따로 볼륨을 조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는 FX 샌드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네, 요거는 이펙터 관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뭐 있나?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는 전원을 켤게요. 중간에 볼 수 있는 이 단자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펙터를 네, 먹이는 뭐 그런 이펙터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G10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이펙터가 없는 거죠. 그죠? MG10XU 버전에서 여기 이펙터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뭐 음질은 어떨지 뭐 퀄리티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믹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해 하실 드러머로서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